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옆 만약에 박지성이 현역으로 돌아와서 켜져 있습니다. 안 켜져 있는데요? 켜져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좀 긴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너무 네. 갑자기 급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긴장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복귀기 때문에 너무 빠른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되니. 아, 예. 다시 가겠습니다. 이 방송은 축구 예능 방송으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개인의 뇌피셜이 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보다 축구 지식이 한참 떨어지는 축알못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 때에 따라 과격한 언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박지성이 현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퍼거슨이 아니라 다른 감독 밑에서 활약을 한다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논란의 주인공과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바꾼 예, 다시 좀 모여봤습니다. 네, 그 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안 풀릴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종민이랑 같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방금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랑 함께 일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네. 형철이랑 입사 동기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박지성 하면 빅매치에서 사실 이분은 그 형철 씨와 일하지 않았더라면 네. 많이 떨어졌겠죠. 네. 더 잘 됐겠죠. 네. 아, 그런가요? 네. 더 잘 됐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제가 더 티어가 났기 때문에. 아, 예. 네. 아, 본인이 티어가 났나요? 네, 났죠. 실제로 났더라고요. 네. 어떤 티어를 말하는 거죠? 해설 그 위원 그 스포티비 네. 안에서의 위치가 형의 위치. 네. 맨날 형이 이제 4순위 5순위 그랬잖아요. 네. 이 친구가 딱 그렇습니다군요. 네. 그 형철이보다 미치라는. 예. 네. 형철이 훨씬 더 위입니다. 낫다는 게 아니라 낫다는 얘기죠. 예. 스포티비가 때로는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네. 해설 티어에 있어서는 좀 대부분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나. 예. 네. 다시 박지성 얘기로 돌아와서 해버지가 퍼거슨 감독 아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필로를 묶는 어떤 에이스 킬러의 본능을 보여줬을 때도 있고 그리고 대표팀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클러치 능력과 그리고 주장 완장을 차서 이 팀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까지 이런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 선수가 다시 현역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지성의 플레이 스타일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활동량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PSV 때 그리고 대표팀에서 역할을 생각한다면 맨유 때의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 이외에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나 당연히 죄송합니다. 얘기지 말입니다. 지금 군대인가요? 너무 중요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박지성이 대단히 많은 골을 득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득점 하나하나마다 기억이 남는 게 비단 국뽕이 아니라 한국 선수라서 골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골 하나하나가 빅클럽을 상대로 한 득점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첼시전이랑. 또 중요한 경기. 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득점.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쏠쏠한 어떤 그 자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 이해도 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롤 플러스 공격적인 재능. 그러니까 가끔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노력충이다 뭐 재능충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박지성이 노력파인 것은 확실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어마어마한 선수다. 그렇죠. 재능 없이 사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당대 최고의 클럽까지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베컴을 얘기할 때 얼굴이 이 선수의 실력을 가린다. 그 정도로 네. 얘기를 이 선수 하죠. 되게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열심히 안 뛰고 그냥 그 킥 기술로만 킥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해죠. 사실상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엄청난 하드워커죠. 네. 그런 오해를 받는 선수 정승호 선수 같은 경우도 얼굴만 놓고 봤을 때는 볼 예쁘게 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허슬러입니다. 엄청난 하드워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성도 사실
열심히 뛰기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기술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뛰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박지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럼요. 국내에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뽑혔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꽤 좋은 선수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걸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그렇죠. 그러면 현역 감독들 중에서 이제 박지성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만한 감독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보군을 보자면 지금 맨유의 감독인 아, 솔샤르. 이건 네. 박지성 선수가 맨유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솔샤르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축구를 생각을 한다면 빠른 트랜지션, 네.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의 네. 감독이고요. 자 그다음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아 클롭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뭐 지금 현존하는 감독 중에 최강의 감독 중에 당연히 한 명이고 특히나 많은 압박. 그리고 세세한 선수들의 어떤 위치 변화 이런 것도 잘 가져가는 스타일 네. 감독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의 동기부여 그렇죠. 이런 것도 잘 가져가는 스타일 네. 감독입니다. 다음 뭐 또 빼놓을 수 없죠. 당대가 아니죠. 현 시대 최고의 감독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펩 과르디올라. 전술가죠. 네. 네. 펩이 만약에 박지성을 다룬다면 어떤 식으로 다룰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또 많이 뛰는 축구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하드워커적인 기질이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고 수비 라인을 두텁게 쌓는 디에고 시메오네.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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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 점유율을 베이스로 한 티키타카 축구의 파워법을 마련한 감독이기 때문에 또 시메오네도 얘기해봤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박지성을 만난다면 정말 사랑했을 것 같은 조세 무리뉴. 무리뉴. 네, 무리뉴도 뽑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박지성보다 어립니다. 그러나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는 율리 나겔스만. 네. 율리안 나겔스만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를 하시죠. 혹시 저를 위해서 램파드를 앉는 건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혹시 그 이런 배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램파드부터 얘기를 하시죠.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먼저.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유 솔샤르부터. 이런 게 이제 긁고 부스럼인가요? 그렇죠. 네. 네. 부스럼 나보셨어요? 나보셨나요? 저 부스럼이 달고 삽니다. 여기 네. 지병이 있어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건선. 지병. 지병. 아, 미안합니다. 지병이라고 하니까 제가 탈룰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가볍게 먼저 솔샤르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맨유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맨유로 갔을 때 경쟁 포지션의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박지성이 소화하는 포지션을 봤을 때 2선 그다음에 위쪽 윙. 이쪽을 이제 두루 봐야 되잖아요. 이선 전체라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뭐.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확히 겹치진 않습니다만 그쪽 있는 선수들 네. 다 그냥 나열해 본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링가드, 링가드, 안드레스 페레이라,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 네. 뭐 이런 선수, 마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적응할 말 놓고 봤을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할 거. 사실 이 선수 자체가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어느 네. 팀에 가도 그렇죠. 네. 스타일을 안 타는 유형의 선수죠. 그렇죠. 사실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케미스트리로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좋은 네. 궁합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솔샤르 감독이 그 누구보다 박지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 팀에 간다면 어느 팀에 가든 간에 그 팀 주변에 이 선수들이 초코파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선수는 프레드입니다. 아, 프레드요. 프레드가 약간 몽쉘 같은 거 좋아해 먹고 나서 이제 살이 찔 가능성이 좀 아, 그런 거는 그런 조금, 스타일이다. 조금 네. 뇌피셜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뭐 진짜겠어요? 아니 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자르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를 진짜로 많이 좋아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리버풀로 간다고 봤을 때 미드필더와 전체적인 이 앞쪽에 본다면 살라, 마네, 뭐 샤키리, 오리기 그리고 바이날둠, 헨더슨. 밀너, 케이타, 랄라나 이런 선수들이 막 다 아 좀 빡세 보이네요. 어, 이쪽은 들었을 때 예, 너무 베스트 11이 너무 공고합니다. 확고하죠. 네. 네. 저는 굳이 이제 따지면 좀 약간 밀러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원래 멀티 포지션이기도 하고 많이 뛴다는 공통점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박지성이 간다면 반가울 선수가 또 하나 있죠. 누구죠? 미나미노. 아 형 일본에서 뛰었다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좀 네. 미나미노가 적응하기 쉽게 1호로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겠죠. 1호가 되기 때문에 저도 퍼프산바 데스네 네 이러면서.
제가 또 잘못한 건가요? 아니 아니요. 예. 뭐 이게 뭐 이게 잘못은 아니니까. 네. 예. 크로토퍼프상가. 어 그렇죠. 네. 예. 네. 사실 그 조코비님의 데스 요가 생각이 나네. 네네네. 네. 데스 요 원조는 원래 이분입니다. 네. 아, 네네. 자 다음.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고 봤을 때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윈두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필포덴 같은 어린 선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앞쪽으로 한다면 마레즈나 스털링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과 뭐 다 함께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박지성 선수가 워낙에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와 앞선은 다 가능합니다. 네네. 누가 좀 좋아할까요? 박지성 선수가 한다 그러면. 아, 전 데브라이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케빈 데브라이너. 네. 아. 왜냐하면 데브라이너가 사실 중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챔스 경기를 봤을 때 데브라이너를 굉장히 올렸었단 말이에요. 아, 뭐 그렇게 올렸는 경우들이 네. 거의 뭐 톱 밑에 배치를 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박지성이 있으면 본인의 공격적인 재능을 더 편안하게 라인을 올리면서 올라가면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윙포워드 자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하. 전진함으로써 생긴 그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그래. 박지성 선수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좋고 그 다음에 무리뉴로 간다. 그럼 이제 토트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토트넘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할 겁니다. 그 이제 손흥민이랑 케미도 확실할 거고 좌흥민 우지성 라인이 그렇죠. 네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리뉴 밑에서 만약에 박지성이 한 번이라도 뛰었다. 그럼 무리뉴는 무조건 어디 옮기자마자 최소 세 손가락 안에 박지성을 데려갈 만한 선수를 꼽았을 것이다. 카르발리오 같은 존재가 좀 되지 않았을까. 무리뉴 감독 밑에 있는 박지성. 시즌이 끝나면 박지성이 몰고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 신동에 네. 갔다 오는 그런 짤처럼.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어떤 조은영의 얼굴처럼 이렇게 네. 많이 야위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어제 햄버거 드셨죠? 맛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닭발이랑 소주도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맛만 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속기시 된 줄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속기시. 네. 자, 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쪽으로 간다. 아, 그러면 뭐 사울 리게즈라거나 아니면 코케.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네. 근데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측면에 배치되지만 중앙까지도 볼 수 있는 시메오네 감독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을 스타일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는 그렇죠.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메오네 밑에서 많이 안 뛰면은 일단 빠따를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못 뛰죠. 네. 네. 베스트 11에 제외될 때. 자 그다음 나겔스만 라이프치히라면 이쪽도 빠른 이 어떤 공수 전환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굉장히 좀 잘 어울렸을 것이다. 뭐 일단은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는 무난하게 적응하지 않았을까. 많이 뛰고 압박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희찬과 링크가 나는데 박지성이 있다면 황희찬과 많이 또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또 코리안 이 라인이 그렇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진짜 전술적인 이야기를 어떤 이 또 선출 또 이전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솔샤르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